이동님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저터구요. 아, 첫판 저갈 때도 저저터였는데 시원하게 발렸죠? 자, 테란님 바이오 버티기. 바이오닉 하면서 커맨드 옆에다가 3벙커 이상 지어주면서 혼자 3칼라 막는다라는 생각으로 힘내줘야 되겠습니다. 상대 종족은 토스 랜덤 랜덤. 색깔은 일단 자, 토스 둘에 토스 둘에 랜덤 하나. 좋아요. 어, 볼토스네요. 3벙커 이상 안에서 버티기만. 나중에 저 히드라로 뚫을게요. 자, 무조건 방어만 해주면 되겠고, 상대가 투 랜덤인데 다 토스가 걸렸습니다. 자, 미니맵을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일단 11시랑 1시는 게이트, 5시 같은 경우는 선포지를 갖죠. 자, 안에서 방어요. 안에서 방어. 자, 포토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의 투칼라는 질럿 위주기 때문에 안에서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안에서 방어. 벙커 사, 그 저 뭐야, 마린 사거리 옆 준비. 벙커를 이제 사거리업을 해가지고 벙커를 이어 전진벙커 해놓으면은 이렇게 포토를 이어서 오는게 상당히 좀 잘 안됩니다. 3미터로 질러 탔을 때 맞죠. 미리 배럭 앞에다 벙커도 같이. 어, 밑에 포토 하는 중. 자, 이제 테란이 크기까지 오래 뭐 버틸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마린 안으로 헐. 자, 미니맵을요 전혀 못 보네요, 그죠? 테란이. 자, 벙커를 계속 채워놓고 안에서 방어만 하면 되는 걸 프로바나 쫓아 당기다가 그냥 한 방에 들어. 자, 테란이 지금 못하네, 그죠? 아쉽다. 자, 그리고 네, 패널 끝났구요. 그래도 거의 5분 정도 시간은 좀 벌어주네요. 자, 1시 오브로드 백. 아, 너무 탄다. 자, 저거는 성큼 아니요. 오늘 약간 고구마들이 많네 오늘. 자,
도마들이 너무 많아. 손을 그래도 좀 잘 깔아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용. 자, 그리고 이제 사우론 저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론 저그는 이제 뭐냐면 저글링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 위주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 거를 사우론 저그라고 하고요. 엄청난 물량을 좀 바탕으로 이제 확 밀어붙이는 그런 류의 저그 되겠습니다. 자, 좀 약간 나대네요 상대. 그죠?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토세어를 이제 좀 쓰네요. 제가 자, 토세어를 좀 써주는 거는 솔직히 좀 고맙다 봐야 되는데. 토세어 써주는 거는 일단 조금 그래도 상대가 지상 경력이
좀 그래도 저 친구가 이제 뽑는 만큼은 좀 덜 나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물론 뭐 리버를 쓸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고 디파일러 준비. 디파일러가 이제 뜨게 되면은 일단 드라군 같은 경우는 조금 무용지물 느낌 바로 나죠. 하지만 이제 상대 커세어를 쓰면은 또 타크를 또 겸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좀 마음에 걸리죠. 자, 일단 중간에 제가 길목에다가는 일단 럴커를 좀 깔아놨고 일단 팔업도 안 되겠고요. 디파요 같이 가면 될 것 같네요. 바로 날려버리고 튈 수 있겠어? 찾으라고만. 자, 6시 쪽에 아마 프로브가 한 마리 있을 건데. 자, 일단 최대한 밀어붙이면서
5시 친구는 엘리 엘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튈 수 있냐 물어보잖아. 대답해줘야지. 자, 일단 5시 스카우트 가다가 일단 탈탈 틀리고 있구요.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엘리 직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피를 계속 뽑아주면서 셔틀이 나와있는 거 보니까 좀 예 도망은 튄 것 같네. 그리고 계속 저글링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 계속 해주면서 네, 곧 이제 업이 곧 삼삼업. 12시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레도 아마 12시에 멀티를 했을 건데. 자, 그리고 이제 히드라랑 엘리네요. 아까 웃었던 친구가 누구죠? 아, 이 친구였나요? 웃다가 그냥 골로 가죠. 오케이. 디파일러 좀 섞어주고 12시 이제 갈 필요 없구요. 1시로 이제 쭉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히드라는 막 그냥 하지 말고 저글링만 해서 건슘 건슘 건슘. 떴네요. 바로 오버로드 같이 보내주고. 자, 그리고 랠리 포인트는 입구 쪽으로 해서 좀 더 보내기 쉽게끔. 끝났죠. 자, 셋이 하나 밀었다고 그냥 방심 하는 바람에 바로 그냥 안드로메다 행 열차에 그냥 몸을 싣고 그냥 달려버리는 거죠. 정리되는 거는 뭐 순식간이죠. 저그도 보면은 분량 꽤 좋고요. 오케이. 자, 요 병력은 이제 그대로 11시로 이제 보내주고. 아비터 저런 거는 인간하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비터. 저그는 이 마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딱 핫템 정도만 사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캐리어! 자, 캐리어는, 예, 그냥 게임을 그냥 치려고 하는 행위죠. 근데 좀 유리하긴 했는데, 세시를 날려서. 근데 조금 더 상대 집중을 해줬어야 됐네요, 그죠? 자, 여기서 뭐, 더 얼리면서 뭐 버티기 하겠죠. 지금 우리 팀이 이제 가디언이니까. 가디언 출발. 저블링만 쭉 보내주면서 11시도 완전 철거. 자, 스테이시스 필드 풀리면 그냥 넌 끝나는 거야. 그래도 조금 삐짓고 들어가네요, 이렇게. 자, 이제 다크 스웜의 필요성을 뭐 전혀 느끼지 못하겠네요. 쭉 밀어버리면서 GG 타이밍. 자, 입구 열렸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부수는 거는 이거 아닙니다. 끝.